안녕하십니까. 정정당당 한국사의 곽주현입니다. 우리 꽉당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개학하고 첫 시험.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제자들을, 그 글들을 보니까 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좀 첫 시험은 좀 쉽게 내주지. 가뜩이나 첫 이 새학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근데 첫 시험부터 어렵다 보니까 아마 이 한국사도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평이한 정도인데 다른 과목이 어렵다 보니까 머리가 굳은 거죠. 이번 시험은 또 망쳤어. 아,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것도 다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사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여러분이 하는 만큼 3등급 이상만 하면 되잖아. 그죠? 물론 꼭 1, 2등급까지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간당간당 3, 4등급, 3, 4등급 이러면 또 위험하거든. 좀 넉넉하게 2, 3등급 정도는 계속 맞춰주고 이렇게 또 해설 강의 잘 들으면 아마 한국사는 여러분이 좀 내가 한국사는 괜찮아 나. 뭐 하나 그래도 좀 든든하다. 이렇게 좀 챙기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첫 시험 뭐 고생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미 다 끝난 거잖아. 다시 이제 힘을 좀 내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 내신, 수능 앞으로 잘 준비하자. 다른 친구 다 어렵댔는데 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면서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받은 점수요, 잘 받든 못 받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뭐 총평할 거 없이요, 바로 우리 3월 학평 해설 강의를 하나하나 보면서 요 정도의 시험이 실제로 나오겠구나. 요 3월이요, 보면 물론 6월, 9월 학평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 첫 시험이 보면은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는 게 정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요 시험, 이 총 시험이잖아.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고 그리고 요 선지들 다 분석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내가 1월달, 2월달에 개념 잡은 것들 혹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 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유물로 적절한 것은?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시대 이거부터 어려워하면 안 되죠. 이 집은 움집이지. 그죠? 움집. 농경이 시작됐대. 끝. 그럼 무슨 시대? 그렇죠. 신석기 시대. 그러면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적절한 걸 골라라. 답은? 그렇지. 1번. 틀린 사람 없겠죠? 이거 틀리면 큰일 나지. 큰일 나지. 물론 나머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거 뭐야? 명도전. 중국 화폐야. 중국 화폐. 이거는 어느 시기에 나타나지? 신석기에 나타나나? 안 나타나. 청동기 때 나타나나? 누가 내라 그랬어. 청동기 때 안 나타나. 그럼 언제부터 나타나? 철기 정도 가야. 철기 정도 가야 여러 나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중국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중국 화폐도 나타나게 되죠. 바닷가 이런 데, 창원 이런 데서 다오리, 붓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살짝 들어보시고 이건 뭐지? 되게 중요한데 이거 뭐야? 그렇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요 사인이 들어가 있네. 즉 고구려와 이거는 누구의 관계야? 일본 누구야? 일본 누구냐? 그렇지, 신라지. 신라 호총에서 발견된 거죠. 호명그릇이라 그래. 호명그릇. 호명그릇. 이거를 보고 신라가 바로 뭐야? 외놈이 쳐들어왔는데 도와주세요. 네모랑이 고구려에게 도움을 청한단 말이야. 광개토대왕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신라를 도와 외를 갖다가 격퇴를 하게 되죠. 외를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물론 이 호우명 그릇은 장수왕 때 만들어졌지만 요 광개토대왕의 사인이 들어있고 요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들어있고 그리고 신라와 고구려의 이때 당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단한 중요한 그릇이죠. 됐나요? 이거는 그렇지, 칠지도. 칠지도 일 칠지도 미쳤나 봐. 이 칠지도 누가 지치도를 해? 지가 우선. 예, 뭐야? 이게 뭐야? 비파형 동검. 그죠?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청동기 시대. 그지?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치국이. 치국이 하면은, 이거 언제 만들어진 거야?
조선시대, 그지? 세종대왕 때. 이거는 세종에 대한 업적도 같이 기억하셔야죠. 우리 해시계 뭐라 그래? 악무일구. 그죠? 자격루, 물시계. 이런 추국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래서 세종대왕 딱 하면 세종대왕의 업적까지도 쫙 기억나야 돼. 물론 세종대왕도 이미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머지들 보시고 답은 1번.